오늘은 아침을 한번 준비해 볼 거야. 다리를 두개 보면 이렇게 스타일링 할수 있어. 뭘할 건지 모르겠어. 일단 아침이니까 간단하게 베이커리를 구워보고, 친구가 사준 고래사 어묵,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거야. 파스타면 일단 빵부터 먼저 구워야겠다. 제가 정통 베이커리를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빵부터 먼저 굽고, 곰곰미니 버터크루아상이라고 쿠팡에서 파는 직접 구워먹는 홈베이킹 정통 베이커리를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볼게. 넣으면 되겠지? 정통 베이커리를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음은 파스타를 만들어야 되니까 물을 이렇게 담고 면을 먼저 삶을 거야.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걸? 이렇게 요즘 편하게 이 원에 한 움큼이 들어가면 1인분입니다 라고 써있어. 근데 어차피 2, 3인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를 다 넣겠어. 저 빵 잘 굽죠? 정통 베이커리를 관심이 많아가지고 되게 겉은 촉촉한데 속은 과자 같아요. 어쩌죠? 속이 너무 딱딱해요. 이상하네. 왜 자꾸 안에가 계속 딱딱한 거지? 점점씩 누룽지가 되고 있어요. 왜 자꾸 속이 익지 않는 걸까요? 딱딱한 과자를 스파게티 소스 묻힌 기분이에요. Mushroom cream pasta. 이상해. 김치전 같다. 어쨌든 만들긴 했으니까. 여러분은 아침 완성.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한입 먹고 싶다고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되게 맛있는 과자를 먹는 느낌이야. 소화제 필수. 파스타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헤어몬 파스타. 아삭아삭 소리 들리시나요? 한 입 먹고 싶다고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왜 이렇게 양이 안 줄어? 내가 직접 구운 빵도 먹어봐. 안에 익은 거 맞아? 안 익어서 그런지 되게 찹쌀떡을 먹는 느낌이야.
이번 헤어먼 요리 컨셉은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많이 조리하지 말고 먹자. 자연 친화적인 요리 모토지. 아 배불러. 왜 안 먹어? 오늘 좀 아침 별로 배고프지 않았거든. 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지? 그만 보여줘. 그만 먹어도 돼. 아, 다 먹었다. 행복한 헤어먼의 아침이었습니다. 안녕. 오늘은 예전에 촬영 때 만난 네일 아티스트 실장님한테 젠더 뉴트럴 시대에 맞춰 네일 아트를 좀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가서 하다 볼게요. 와우, 샤워하르다. So cool. 누가 손도 깎아주는 것도 처음이야. 그렇죠. 남자 분들은 진짜 거의 영광입니다. 완벽해. 완벽해 지금. 진짜 봉사물 든 거 같잖아. 심지어 젤이고 무광이어가지고.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 다리는 땡 도장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 받았는데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쭉 저장. 귀여워. 꽃병을 사러 고터에 왔습니다. 다음으로 친구 생일이어서 루밍이라는 세상 모든 귀여운 걸 다 모아놓은 편집샵에 왔어요. 1층은 귀여운 물건 천지, 2층은 조명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짜라란. 과연 그 친구가 좋아할. 예쁘잖아. 진짜 집에 없는다고. 진짜 예쁘겠다. 귀엽다. 와. 진짜 좋아하는 거다 저거. 이게 또 무선이 된대. 대박. 충전식이에요. 충전식이어서 한 8시간이 그냥 그거 없이 할 수 있대. 여기. 아. 너무 예뻐. 드디어 소파가 팔렸어요. 이 소파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더 큰 걸로 바꾸려고 당근마켓에 이 소파를 올려놨었거든요. 드디어 팔려가지고 이 소파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저희 소파를 한번 보고 오려고요. 너무 즐거웠어. 쓸쓸한 거실.
보긴 왔는데요. 여기는 카사미아 쇼룸이 아니라 본사였어요. 데스크가 있는 본사에 와가지고 쿨하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추천받은 소파를 찾으러 온 건데 캄포 카우치 소파. 이게 이번에 어때? 아 이게 더 좋은데? 그래. 아, 그 우리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 오, 그렇게 바쁘니? 오늘 업로드 날이라서. 뭘 어떤 업로드? 이거 아까 거. 오늘 만우절이잖아. 만우절? 오늘 만우절이야? 그래. 어쨌든 나는 좀 소파 생활을 하고 싶어. 소파에서 계속 거실에서 리지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뭘지하게? 리지. 레이지. 레이지라고 했어. 레이지예요. 레이지가 아니라. 레이지. 레. 노. 그냥 뭐네? 실체. 너무 편해서 자꾸 소파에 가고 싶은 느낌의 소파를 찾고 싶어서. 찾을 수 있겠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내가 딱 원하던 소파를 찾았어. 근데 가격이 2,250만 원이야. 어떻게 생각해?